예, 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조선의 윤태현입니다. 예, 오늘 새 얼굴 윤태현 기자하고 이제 저하고 오늘 좀 취재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판이 시작됐어요.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갤럭시 S8,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덱스하고 이제 빅스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덱스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덱스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S8을 이제 컴퓨터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좀 실제로 체험해봤죠? 네,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되게 처음에는 일단 신기했던 게 가장 좀 컸고요. 왜냐면 그 전에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습을 이제 TV나 컴퓨터에 이제 비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비춰주는 게 아니라 갤럭시 S8에 있는 그 OS 자체를 이제 전환시켜서 뭔가 일종의 컴퓨터의 본체 기능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좀 사진이 이게 지금 덱스에 대한 모습인데, 예, 이게 지금 모니터고 키보드가 있고요. 요 기계가 지금 덱스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요게 이제 이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한 10만 원 언저리. 10만 원, 예. 10만 원, 12만 원그 정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덱스를 지금 활용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구글 그 직후에 지금 접속하려고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다음 장을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찍어봤는데, 일단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좀 찍어왔는데, 보시죠. 지금 무슨 화면이냐면, 일단 좀 틀려요. 기존 미러링하고는. 그렇죠. 예. 미러링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모니터에 그냥 딱 뿌려만 주는 그렇죠. 거라면 이거는 조금 다른데, 지금 좀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덱스를 그 본체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예. 이게 지금 앱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앱 화면하고는 좀 달라요. 화면에 이제 보이죠. 이제 곧 이쪽이 나올 이제 텐데. 홈에다가 이제 네. 그 S8에 달려있는 USB 단자와 이제 예. 연결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서 연결이 되면 네. 이제 이렇게 로딩이 돼서 덱스가 실행이 되죠. 덱스가 실행되면 화면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이콘들이 딱 PC와 비슷한 윈도우 약간 UX 같은.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이제 기존에 스마트폰에 깔려 있던 그 앱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OS가 깔려져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예. 윈도우 OS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멀티태스크를 할수 있는 창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조금 화면을 조금 넘겨볼까요? 저희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얼만큼 PC처럼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봤고, 이게 지금 저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희 그 G쿱 그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로그인하는 화면을 좀 넘어가고, 이게 이제 저희 그 메인 드라이버 그렇죠. 화면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제 일을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좀 덱스 본 느낌이 좀 어땠어요? 일단 사실 컴퓨터랑 정말 차이가 없구나라는 게첫 인상이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온리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PC, 개인 PC가 없어도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구나 생각을. 일단 작업용으로도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10만 10만 원 원에서 좀 넘는 15만 원이니까. 게.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본체가 아예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PC,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본체가 옮겨갔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큰데, 네. 거기다가, 일단 휴대성이 생겨가지고, 네, 예. 그렇죠. 기존에 뭐 컴퓨터로 옮기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그 전에 했던 작업들,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PC에서 네. 다 하고, 네. 또 PC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네.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덱스가 이제 1kg도 무게가 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33g 정도 돼서 그래요? 가볍기도 하고 휴대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떼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갖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집에 한 대, 네. 사무실에 한 대 네.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네. 또 그러기엔 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두 대를 네. 사서 그렇죠. 한 2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삼성 갤럭시 S8 128기가 이제 115만 원짜리 이제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덱스를 무료로 준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예, 네, 그건 좀 조금 좋은 그걸 활용하면 일단 한 대는 그냥 넘어가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빅스비를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빅스비 테스트 해본 건 좀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입니다. 얼만큼을 기대를 했길래 기대가 좀 못 맞췄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네. 이제 뭐 날씨라든지 오늘 뭐 날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맞추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뭐 작년에 프로야구 팀에 누가 우승을 했냐 이런 정보는 좀 기본적인 거여서 좀 인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기도 하고. 네,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해봤는데 좀 인식률이 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 화면을 한번 보자 네네네. 잠깐. 네. 새 사진첩 하나 만들어줘. 새 사진첩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를 어이로 알아들어가지고 새 사진첩. 예.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네. 네.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제 발음이 새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성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엉뚱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네. 네. 푸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마이 갤러리로 옮겨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푸드 갤러리라고 그랬는데. 부트, 부트로 이해를 해서 부트 앨범이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건 아예 푸드를 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똑같이 푸드라고 했는데 아예 푸드를 이제 빼먹고 갤러리만 인식해서 좀 보여주는. 근데 이게 사실 빅스 같은 경우, 아니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그렇죠. 나이기 때문에. 뭐 시리도 그렇고 알렉사도 그렇고 다들 네. 처음에는 좀 버벅거렸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뭐냐 SKT에서 나온 누구 네, 같은 네.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초반에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초반에는 똑같이 아직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예, 좀 엉터리 검색 결과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뒤로 좀 넘겨볼게요. 이게 이런 고급 질문들은 대답을 아예 못했어요. 예. 네. 아, 뭐, 아직 뭐 질문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야구 결과 뭐 네,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검색만으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검색도 아직은 못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은 테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아직은 이게 뭐 되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만큼 그쵸. 또 실망도 네. 큰 법이니까 그냥 가볍게 아직은 조금 인공지능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했더라도 조금 아직은 조금 기대 못 미치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두 개 같이 써보니까는 좀 어땠어요? 일단 뭐
빅스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덱스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PC 작업 같은 것들 많이 하거나 동영상 보면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은. 네. 한 번쯤 뭐 사용을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갤럭시 S8 예약 판매가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갤럭시 S8에 대한 인기 자체가 원체 좋은데다가 또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 덱스라든가 인공지능, 빅스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막동 토크 갤럭시 S, 덱스하고 빅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